오늘 마지막 곡. 예. 네. 저는 퀸시 존스 이 아까 그 80년대 네. 백원더 블록 앨범에서 September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. 아, 이것도 이게 이제 가제가 그 브라질리안 웨딩송이잖아요. 네. 네. 사실 좀 뭐 이 곡 처음 듣고 네.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뭐 20대나 네. 20대 때 사실 이 곡을 그때 들으면 네. 뭐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. 맞아요. 그냥 네. 어떻게 이런 곡이 존재를 하는가서부터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름다운 곡이고 또 듣자마자 그런 결심들을 해요. 보통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무조건 이거 틀어야겠다. 이런 뭐 저뿐만이 아니고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이혼도 선배님께서 결혼할 때 이 곡을 무조건 틀어야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 곡을 듣고 나면 무조건 결혼할 때 무조건 틀어야 돼요.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아, 했어요. 네. 아. 웨딩송으로. 이건 뭐 저는 이거를 이제 트는 게 아니라 누가 불러줬으면 좋겠다. 이제 누가 불러요 이거? 네가. 전 못 불러요. 너무 어려워요. 부하소리 있잖아. 다 모아가지고. 와, 부하소리 이거 힘든데. 한 6개월 연습해가지고. 와, 합숙훈련 들어가야 되는데.